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네, 강성호 선수. 첫 번째 슈팅에 골대를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완벽하게 경기력을 이끌어 올리면서 임진웅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다크호스에게 당할 뻔한 패배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결국에는 첫 승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강성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강성호 선수 패드를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비 지역에서의 압박 수비, 퍼서 체인지 이런 순발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장성호과의 네. 멋진 매치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첫 번째 경기를 가장 순도 높게 얻어냈기 때문에 유리한 곳에 올라와 있는 이 강성호 선수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장동원 선수 분명히 수정하고 왔을 겁니다. 그 두 선수가 같은 팀 소속이에요. 서로를 지금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훈 선수도 서로 지금 긴장을 할 것 같은데 강성호 선수가 예상 밖으로 개인전 경험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자기 실력을 다 발휘했기 때문에 장동훈 선수 꼭 이겨야 되는 두 번째 경기 긴장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강성호 선수에게 만약에 장동훈이 패배하게 된다면 이 분위기 자체는 한 번에 한쪽으로 몰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3경기 강성호 선수와 장동훈 선수에 이어지는 스쿼드 짚어드립니다. 자, 먼저 강성호 선수입니다. 자, 마팁 10 유로 버전 마팁이군요. 네, 샬케 소속의 신장이 크고 힘이 좋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가성비가 좋은 마팁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고 좌우에는 역시 똑같이 호날두와 메시, 드록바 질라탄이 최전방 배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 인터뷰에서도 수비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잘 만들어냈던 강성호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마이콘과 라모스의 공격 지원 굉장히 좋은 능력치를 보여줬던 강성호 선수가 되겠고요. 유럽클럽 대항전 시즌 마팁 선수 또한 가성비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강화 5단계를 써도 그다지 가격이 비싸지 않은 이적 시장에서의 사랑받고 있는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얼마만큼의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팁까지 강성호 선수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장동훈 선수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이어서 짚어드립니다. 자, 장동훈 선수 호날두, 바르가스, 보드메, 콤파니 네, 역시 뭐 장동훈 케미가 이제 가동이 됐고 마이콘 선수를 왼쪽 수비로 기용하면서 반대발 윙어, 반대발 윙백들 모두 이제 활용하는 전술입니다. 그렇습니다. 로호가 사이드에 있었을 때는 오늘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앙에 있을 때는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로호 중앙입니다. 네, 이제 강화 3단계보다 강화 5단계가 됐을 때는 중앙 수비로도 부족함이 없다 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강화 3단계인데다가 컨디션도 약간 죽어있거든요. 게다가 10시즌 나우드 물론 훌륭한 센터백이고 가성비의 끝판왕으로서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선수이기는 한데 역동작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사용할 때는 순발력이 좋은 신장은 작지만 속력과 순발력이 좋은 센터백을 좋은 조합으로서 추천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과연 이 나우드와 로우의 센터백 조합이 상대방 강성호의 빠른 역습에 대비해서 좋은 조합이 될지는 경기 안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 나우드면은 이제 빌드업 브레맨 시절인데요. 그 당시에 상당히 신체 조건도 좋고 기본적인 수비 능력, 대인방어가 좋았거든요. 네, 바로 그러한 능력 그대로 쭉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 나우드를 또 이 프로 선수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동훈 선수의 그 수비 진영을 짚어드렸고요. 자, 이제 전반전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룹 A의 세 번째 매치 강성호와 장동훈의 경기를 박수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오늘 6개의 경기 가운데 이제 딱 절반에 해당되는 세 번째 매치가 되겠습니다. 강성호 선수, 장동훈 선수입니다. 일찌감치 장동훈 선수에게 93%의 지지, 강성호 선수에게 4%의 지지인데 이 경기를 끝난 현재는 장동훈의 지지는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투표율은 변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일단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이 선수를 지지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응원하고 계실 텐데 장동훈이 의외의 일격을 맞이했습니다. 네. 자, 파란색 수원 삼성으로 경기를 하는 장동훈 선수 루카톤이 대신 이제 전방에 드록바거든요. 네. 양 선수 모두 10 드록바와 11 질라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을 뒤쪽으로 돌리면서 베스터만 오늘 굉장히 좋은 수비에서의 활약이 있었죠. 네, 베스터만 선수는 질라탄과 드록바 이 탱커형 공격수들의 천적이다라는 평가가 또 있는 센터백이거든요. 네, 밀어줍니다. 이번 패스는 잘 들어갔는데 마팁. 아, 네. 마팁 힘이 좋아요. 역시 마팁 선수. 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최근에 몇 명의 선수들이 또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있는 마팁인데요. 네. 중앙입니다. 드록바 그대로 짝겨줬을 때 질라탄에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베스터만
길게 차면서 왼쪽으로 기회를 줍니다. 네, 그리고 이 콤파니 선수도 시즌 불문하고 많은 선수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임에 분명하네요. 네. 매 시즌 콤파니의 모습이 눈에 띄는 거 주목할 만하고요. 네, 특히 이제 장동우 선수는 콤파니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위치에서도 아주 탁월한 수비를 보좌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호날두 밀어줬습니다. 아, 좋네요. 좋죠. 좋은 경기 장면. 네, 이제 뒤에서 지금 거리 두고 딱 예측하고 있어요, 수비가. 네. 그리고 바르가스가 공을 겨우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동훈. 자, 지금 공격 수차와 수비 수차 같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맞이한 장동훈이죠. 그 뒤쪽으로 짧게 마이콘. 네. 확실히 이제 제가 처음에 중계했던 저 작년에 비해서는 네, 바디 페인팅에 대비한 수비가 들어왔어요. 드롭바 퀵 성공입니다. 서울 장동훈. 서울 드롭바 골을 네. 만들어냅니다. 아, 여기 서울 드롭바가 오른발로 아주 깔끔하게 골망을 가르는 장면. 그렇죠. 역시 박스 안에서 침투 패스. 아,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보고 패스에 능한 장동훈 선수 장점이죠. 네. 서울 10 유로 시즌의 드롭바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술상의 변화가 있었던 듯 싶네요. 전술 수치를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사하기 위해 수치 설정이 있었던 듯한 장동훈 선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줬을 때 야야 들어가 발을 내밀었습니다만 파울이 선언됩니다. 로고. 네. 자, 센터백에 로우를 놓고 오른쪽에 또 라모스인데 커팅에 능하거든요, 두 선수가. 네. 네, 장동훈 선수가 아주 수시로 탁탁 나와주면서 커팅을 잘해내고 있어요. 자, 뒤쪽으로 약간 처진 상황에서 짧게 발만 내밀면서 공을 커트하는 장면들을 장동훈이 보여줍니다. 자, 좋은 패스죠. 심리전이에요. 질라타니 왼쪽으로 터뜨렸습니다. 네. 이걸 막아냅니다. 수비와의 심리전에서 이겼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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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뒤에 있는 골키퍼는 속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뭐 체육의 겨드랑이도 배우들한테 뿌린 것 같습니다. 네, 상쾌하죠? 네. 자, 호날두 잡아내고 짧게 보드메. 폼파니가 길게 밀어줬습니다. 질라탄. 하지만 여기서는 뒤로 도는 장면들을 잘 읽고 있습니다. 아, 드록바 질라탄을 활용한 두 선수 두 명간의 공격 전술이 워낙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양 선수 모두 패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커서를 바꾸는 순발력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고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라모스입니다. 빠른 움직임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아, 야야드레. 네. 장동훈 선수 협력 수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진짜 커서를 바꾸면서. 아, 네, 이런 네. 거. 자, 하지만 약간 위험했는데요. 지금도 좋았죠, 콤파니. 잘라내고 그 뒤에 나가는 빌드업 과정에서 첫 번째 패스가 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훈. 네, 그 장면에서 실수가 계속 나오는데요. 디디에 드롭바. 아, 바디 페인팅. 네. 가벼운 로우다 보니까 좀 위험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야, 이거 안 본. 보여야죠. 네. 보여야죠. 싸움 납니다. 네, 거의 반칙. 플라잉 니킥이 나왔는데요. 자, 안쪽 밀어줬습니다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강성호 잡아냅니다. 야야 뚜레. 네, 강성호 선수는 이 압박 수비의 일각이 있는 장동호는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야, 자, 올라와요. 뚫어냈어요. 뚫어냈어요. 질라탄. 하지만 다시 않았습니다. 날씨. 아, 네, 메시 오른발에 걸려버렸네요. 네. 네. 네, 최근엔 저렇게 크로스 이후에 세컨볼에서도 네 미들 슈팅에 성공하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러한 전술입니다. 자, 그래서 리오넬 메시에게 그것들을 주문해봤는데 그 주문은 거절당했습니다. 자, 야야 뚜레에게 공이 넘어갔고 왼쪽으로 다시 한번 강성호 선수입니다. 두 개의 슈팅 찬스 하나도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찬스. 자, 사이드 지역에서 이런 돌파 내용은 좋거든요. 야, 이거 완전히 허리가 지금 뛰었어요. 중거리 슈팅을 강동호 선수 상대로는 조금 많이 시도해도 됩니다. 네. 네, 뒤로 많이 쳐져 있어요. 지금 수비할 때 앞쪽으로 길게 밀어내면서 전반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네. 서울의 반격이 이루어지네요. 맞습니다. 서울산 드록바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낸 장동호 선수의 페이스 좋은 전반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 이 강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진영에서의 약간의 답답함이 일어났던 전반전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후반전에서는 약간 사이드 지역에 있는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 있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렇죠. 드록바의 한 방으로 지금 장동훈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만 사실 경기 내용에서 장동훈이 앞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네, 강성호 선수가 전체적인 주도권도 약간의 우위를 점한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후반전 이 장동훈 선수도 분발해야 됩니다. 네, 조절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0점 조절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시작은 굉장히 좋은데요. 뒤쪽으로 넘겨주면서 다시 한번 마티오 보드메입니다. 보드메 마지막 패스 들어가나요? 아, 좋아요. 디디에 드롭바. 네. 자, 공을 하지만 살려냈습니다. 자, 이 지역부터 일어나는 압박 수비 장동원의 우승을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네, 뺏긴 이후에 에워싸는 수비가 좋은데 지금 많이 뚫어내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도 이미 장동훈의 수비 방법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뒷공간 많이 열린 상황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찍어주거나 직접 돌파하지 않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상대편 선수들 오늘 강성호도 잘 보여줍니다. 네, 역습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슬라탄 오른쪽 뛰었죠? 좋습니다. 아, 잘 열었어요. 빠르갔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완급 조절하죠. 원투 패스 노리는. 아, 저게 이제 반대발 윙어의 좀 한계죠. 네. 네. 바로 들어가서 부셔서 바로 슈팅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슬라탄입니다. 드롭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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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케이도 피케이! 아, 심리전에서 완전히 강성호 선수를 무너뜨렸어요. 자, 후반전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슬라탄입니다. 슬라탄! 네. 두 번째 골! 자,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이제 강성호 선수가 상당한 우위에 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1-1 슬라탄을 이용해서 이번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골 자체는 이 페널티킥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드록바 선수가 만들어낸 이 장면만 보더라도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강성호 선수 멘탈이 흔들리겠죠. 자, 강성호, 그래서 구단 설정을 좀 변경하면서 장동훈에게 맞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센터백을 보좌해주는 수비형 미드필더 마티프 선수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조금 네.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발력에서 지금 PK 또 내줬고 전체적인 지금 상황은 약간 공격적으로 일단 골드 시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동점까지 갈 수 있는 루트로 가느냐 아니면 한 골이라도 덜 먹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동훈 선수 역시 약간의 설정의 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강성호 선수가 잡아낸 임진홍에게 장동훈을 당했는데 장동훈은 지금 강성호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피파올라인3를 즐기다 보면 느끼는 게 상대성. 실제 스포츠도 여러 방면에서 그런 상대성을 보여주지만 피파올라인3는 유독도 그런 것들이 심하거든요. 네. 장동훈과 이번 경기 강성호 선수의 경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이어집니다. 강성호 호날두에게 공을 가볍게 넘겨줍니다. 마팁. 자, 마팁은 그대로 배치가 됐죠? 네, 아주 길게 나가는 공은 커트된 겁니다. 마이콘. 자, 이렇게 중앙으로. 아, 지금 전방적으로 다섯 명이 뛰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질라타 뒤쪽, 아하. 하지만 이 움직임의 그 짧은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자, 지금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세르로 라모스. 일단 이 압박 수비의 효율성을 장동호 선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역동작 걸릴 법한 수비는 자신의 커서 수비로 수비를 해내고 네. 빈 공간을 압박 수비로 좀 수비하고 있는 장동훈이에요. 아, 마지막 공격 전개 시도까지 좋았어요. 자, 드롭반대요. 저차례입니다. 드롭바! 골대! 자, 아, 네. 오늘 저 골대만 세 번 맞췄죠? 네. 아, 골대 자체기야 오늘 여러 선수에게 불운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이제는 뭐 바디 페인팅도 많이 진화가 돼서 예전에는 그냥 방향을 통해서 했다면 요즘은 타이밍을 읽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 싸움. 네. 공을 죽였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타이밍 싸움이에요. 아, 네. 보드메 지금 깡패입니다, 거의. 중앙이죠? 자, 보드메 찍어줍니다. 뒤쪽으로. 공중 싸움을 원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날두가 중앙에서 건너편에 있는 선수의 공을 넘겼습니다. 리오넬 메시. 자, 중원 지역에서의 볼 백업을 해줄 플레이메이커의 활약이 필요한데요. 라모스 피었습니다. 연결됩니다. 호날두. 자, 업사이드를 피했고요. 라모스. 중앙 야야 뚜레. 메시. 리오넬 메시. 메시. 네. 메시가 골을 만듭니다. 아, 리오넬 메시 1-4 월드컵 버전이죠. 네, 강성호 선수. 역시 메시 선수는 빠른 순발력. 네, 빠른 타이밍에서의 슈팅. 이런 장점을 지금 잘 보여줬습니다. 강성호. 네. 그리고 장동훈의 약점이 이 임준홍 선수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방금 실전 장면에서도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게 상대방 풀백이 공격 지원을 했을 때 공간을 너무 내주고 있습니다. 네. 다 그렇게 실점을 하고 있죠. 장동훈 선수가 조금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지역 방어를 하면서 확실하게 수비를 잘할 때가 있는데 한 번 또 무너지면 또 계속 공간을 내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흐름을 끊기 위해서 다시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드록바를 바르가스도 빼고 베일과 뮬러를 집어넣습니다. 자, 뮬러에 대한 애착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네, 뮬러 뭐 정말 좋은 선수로 능력치가 반영이 되어 있죠. 네. 자, 이번에 달려나가는 장면에서는 그대로 공이 끊겼습니다. 가레스 베일.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네, 반응 속도가 워낙 빠르고 위치 선정에 좋은 밀러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중원 지역에서 힘이 더 실릴 듯한 장동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에서 밀러죠. 밀러! 골! 1-4 밀러! 네. 아, 이게 장동훈의 용병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1-4 버전이 밀러 선수도 능력치가 정말 잘 반영이 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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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한번 네. 데이터 한번 뽑아봐야 되지만 장동훈은 선수 교체하면 교체한 선수가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골을 기록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한 번 빼놓고 다 성공했습니다. 예, 대단한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장동훈의 용병술. 네. 네. 자, 이어지는 경기 3-1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장동우 선수가 현재 한 골 차로 졌던 1차전 이번엔 두 골 차로 앞서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입니다. 네. 네. 여기서 승리만 거두게 된다면 굉장히 매끄러운 장면들 지금 장동원 선수가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수비 한번 보죠. 풀백이 공격 가담했을 때 장동원의 실점이 있었는데요. 네. 경기 이어집니다. 리오넬 메시 짧게 안쪽으로 야야 아주 좋은 패스. 드롭바. 중앙은 잘 마크가 되고요. 네. 나우두 선수가 역시 딱 길목은 잘 지켜요. 그렇습니다. 밀러 지금 체력 쌩쌩하고 침투속도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뒷공간. 밀러가 또 침투했죠? 자, 마이콘과의 경합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공을 뺏겼고 로호입니다. 로호 역시 네,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인터셉트에 능한 센터백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나우두의 아쉬운 점을 자,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찬스예요. 자, 호날두 좌측 추가 시간이 없습니다. 왼쪽에서 올라왔을 때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그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장동훈 선수 3대1 승리. 네, 정말 물고 물리는 결전이 되는군요. 네. 네. 그러면 장동훈 선수도 1승 1패가 되고 강성호 선수도 1승 1패. 아, 정말 재밌는 A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성호 선수 2대0 아주 쾌조의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장동훈을 맞이해서는 바로 또 아쉬운 패배 연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강성호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는 실점이 없었어서 이번 경기 패배하더라도 1점 정도로만 졌으면 계속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세 골을 내주고 한 골밖에 넣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강성호 선수 또한 이런 혈전 속에 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아, 이 장동훈의 용병술 강성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잘 보여지면서 첫 번째 승리 이뤄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장동훈 선수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펼쳐내면서 이 세 개 경기를 치러내면서 각각 두 개 경기를 치러냈는데 손이 좀 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전반전 상황 A조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임진옥, 강성호, 장동훈 이 세 명의 선수가 펼치는 후반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